자, 기계 관련 기술 서류의 시판, 자유낙하, 과속, 개문 출발 및 크리핑에 대한 예방 조치 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판의 첫 번째 항에서는 자유낙하, 과속, 개문 출발 및 크리핑에 대한 예방 조치, 전기식의 경우에 샘플을 드렸는데요. 결국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 과속,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수단이 조합을 이루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험수단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어떤 조합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증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관련 내용은 안전기준의 표 10에 관련해서 위험 상황이나 작동 수단을 조합이 가능한 보호수단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위험 상황에 따른 보호수단 적용되는 부분을 예시처럼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그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의 자유낙하 및 하강 과속은 추락 방지 안전 장치가 보호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자유낙하 역시 균형추, 평형추 측의 추락 방지 안전 장치가 보호 수단이 됩니다. 이것들의 작동 수단은 과속 조절기로 혹은 안전 로프, 매다는 장치, 기타 등등의 작동 수단으로 가능한 걸 알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상승 과속에 대한 보호 수단은 상승 과속 방지 장치. 그다음에 개문 출발에 관련된 보호 수단은 개문 출발 방지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판의 두 번째 과속 조절기에 의한 작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조절기에 의한 작동이란 추락 방지 장치를 작동하는데 작동 수단을 과속 조절기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 경우에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일단은 과속 조절기의 선택은 추락 방지 장치의 속도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항에서 저희가 설계 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속 조절기 로프의 인장력입니다. 네. 뒤에 나올 과속 조절기 로프의 안전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과속 조절기의 과속 조절기 로프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포인트를 확인을 해 보시면 과속 조절기 로프의 인장력 어떻게 선정을 하냐? 추락 방지 장치가 작동되는데 필요한 힘의 2배 또는 300N 중큰값 이상임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 중에 큰 값. 자, 추락 방지 장치가 작동되는데 필요한 힘의 경우, 추락 방지 안전 장치 제조사의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 제출하실 서류는 과속 조절기 로프 인장력의 설정 근거. 설정 근거는 어디서? 추락 방지 장치 제조사. 에서 제출한 도서를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예시입니다. 네, 관련 예시. 추락 방지 장치 작동에 필요한 힘을 S3이라고 할 때, 제조사에서 S3을 59.8kg으로 제시를 해 주셨네요. 그렇다고 하면 과속 조절기 작동 시 로프의 인장력은 네, 보시는 식과 같습니다. 식은 W 더하기 T1 플러스 T2로 구성되어 있고요.
W는 과속조절기의 자중, T1은 이완축 장력, T2는 수축, 늘어나는 인장측 장력에 해당되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S는 59.8이라고 할때 단위 환산을 통해서 300N보다 크므로 둘 중에 큰 값을 채택을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S3는 586.638N으로 안전 추락 과속 조절기 로프의 인장력의 산출 근거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0항의 세 번째 과속 조절기 로프입니다. 과속 조절기 로프 이 항에서 설계 심사 대상이 되는 부분은 과속 조절기 로프의 안전율, 과속 조절기 도르래의 직경비, 과속 조절기 로프 및 관련 부속품 분리 구조가 설계 심사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관련 서류는 안전율 관련된 설계 계산서와 도르래 관련된 설계 도서, 부속품 분리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 도서는 설계 도서 또는 설명서에 관련된 것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속 조절기 로프의 안전율에 대한 계산서와 과속 조절기 도르래에 관련된 설계 도서, 분리되는 구조의 설계 도서 등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속 조절기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과속 조절기 로프에 작용하는 인장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표와 같이 관련된 하중에 대한 재원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인장추 중량, 로프 단위 중량, 로프의 파단 하중, 감속도, 승강로 전 길이, 비상정지 장치 작동 인장력. 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비상정지 장치 작동 인장력은 추락방지 장치 제조사의 설계 도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로프의 파단 하중은 과속조절기 로프의 시험 성적서 또는 안전 인증서에 제시되어 있는 파단 하중을 근거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에 제시된 샘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형 과속 조절기 로프 인장력 검증 결과입니다. 안전율에 대한 거고요. 기준은 8 이상이어야 이상이어야 하고 계산된 값이 13.58로 안전율 8 이상이어서 적합임을 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해당하는 샘플은 과속조절기 로프 같은 경우에는 마찰식도 있고 디스크식도 있는데요. 마찰식이 아닌 디스크형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혹시 현장에 사용된 과속조절기가 마찰정지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찰 개수를 포함하셔서 제시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 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디스크형 과속 조절기 로프의 인장력 계산입니다. 자, 우선 과속 조절기 로프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텐데요. 로프 자중에 의한 힘과 그다음에 각각 과속 조절기 로프의 이완측 과 인장 측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해서 요것들의 합이 실제로 파단 하중과의 비를 구해서 안전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계산된 안전율이 기준에 적합함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롤셉티형 과속조절기 로프 임장력 검증 결과 예시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안전율 기준은 8 이상이니까 계산된 값이 8 이상이어서 적합하다 라고 제시를 하신 거고요. 마찰 개수가 제시되어 있으니 해당 항목은 권장평가를 통해서 트랙션 B를 구해서 허용 권장평가, 허용 마찰력 관련해가지고 하프 판정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롤셉티형 과속조절기의 세부 재원은 디스크형과 필요한 재원이 유사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권장평가를 위한 도르래 홈형상과 마찰력 관련한 항목이 추가력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롤셉티형 과속조절기 로프의 임장력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과속조절기 로프에 작용하는 하중, 힘을 계산하셔서 파단 강도와의 비를 통해서 안전율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에 따라서 권상평가도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속조절기, 도르래와 로프의 공징비 관련해서는 설계도서로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분리하기 쉬운 구조 역시 설계도서로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10항 네 번째 매다는 장치 파손에 의한 추락방지 안전장치 작동입니다. 추락방지 안전장치 작동 수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매다는 장치 파손에 의한 수단인 경우에 해당 항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심사 대상은 매다는 장치의 파손에 의한 추락방지 안전장치가 작동을 할 때 추락방지 안전장치에 작동되는 힘, 그거에 따른 임장력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해서 작동시험 수단 매뉴얼에 관련된 안내를 포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관련 서류도 아직은 샘플이 준비된 게 없어서요. 저희 쪽에서 제시된 샘플이 있는 경우에 관련 서류를 함께 공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들을 참고하시는 거, 참조하셔서 제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관련해서 작동수단이나 안내 관련된 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항의 다섯 번째 안전로프에 의한 추락방지 안전장치 작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 역시 추락방지 안전장치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과속조절기나 매다는 장치의 파손이 아닌 안전로프에 의해서 작동하는 경우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안전로프에 의해 발생되는 임장력에 대한 설계도서를 주셔야 되고요. 관련해서 작동 메커니즘, 보호조치 등 관련 서류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전과 동일하고요. 10점, 2점, 2점, 1.3항을 참고하셔서 안전로프에 작용하는 임장력을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로프의 임장 방법에 대한 설계도서 또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로프에 의한 추락방지 장치 작동
설계 예시도 지금은 저희가 준비된 게 없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서류가 샘플이 확보되는 대로 같이 수정해서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항 여섯 번째, 카의 하강 움직임으로 인한 작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락방지 안전장치 작동 수단으로 카의 하강 움직임으로 인해서 작동하는 경우에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 서류는 추락방지 안전장치 작동 로프에 작용하는 힘에 관련 서류와 추락방지 안전장치 로프 차단 메커니즘 설계 도서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커니즘 설계 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데요. 로프 차단 메커니즘 설계 도서. 자,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 사항을 한번 짚어드리면 정상 운행 중에 작동되지 않아야 하고, 유도, 압축, 스프링 또는 중력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구출 작업 가능하도록 설계하고요. 전기 안전장치 작동이 돼야 됩니다. 카의 하강 운전 중에는 전원 차단 시 동작되어야 된다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메커니즘 설계 도서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추락방지 안전장치 작동 중에 손상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작동하는 동안에 손상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10항의 일곱 번째, 레버에 의한 작동입니다. 관련 서류도 역시 추락방지 안전장치를 작동하는 수단으로 레버를 이용한다는 항목인데요. 관련 서류가 있을 경우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버에 의해 작동하는 추락방지 장치 같은 경우에 설계 도면으로 제시되어야 할 항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레버에 의해 작동하는 설계 도서, 두 번째 유도 압축 스프링 또는 중력에 관련 설계 도서, 세 번째 카의 하강 운행 중 전원 차단에 대한 설계 도서, 네 번째 레버 및 정지 시스템에 손상이 없는 설계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기적인 장치 설계. 예를 들면은 작동 레버 위치에 의한 카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는 전기적인 스위치를 가져야 합니다. 해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항의 여덟 번째, 멈춤쇠 장치 작동 속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 항목은 전기식 엘리베이터는 해당이 안 되시고요.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멈춤쇠 작동 설계를 함에 있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되어야 되는 서류에는 멈춤쇠 작동 설계 도서와 멈춤쇠 작동에 관련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도를 통해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구조에 대한 설계 도서를 포함하시면 되시겠고요. 관련 내용, 강도, 작동력 관련해서는 자체 시험 성적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시게 될 자체 시험 성적서의 양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멈춤쇠 안전장치의 작동 시험을 하시고 관련 내용을
시험을 하셔서 결과값을 입력하셔서 적합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항 9번째 멈춤새 장치 승강장 지지대. 네, 9번째부터 18번째까지 연번은 멈춤새 장치에 관련된 항목으로 해당 항목에 적용되는 경우에 관련 서류를 설계 도서 등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샘플이 준비된 게 아직 없는 관계로 관련 내용은 포인트나 저희가 구조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가름을 하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